시편 79편은 아삽의 시로 기도시입니다. 예루살렘이 파괴가 되고 어려움을 당할 때 탄식하며 지은 시입니다. 하나님이여, 이방 나라들이 주의 기업의 땅에 들어와서 주의 성전을 더럽히고 예루살렘이 돌무더기가 되게 하였나이다. 하나님의 백성들 또 하나님이 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그런 비참한 상황을 보면서 지은 시인 것입니다. 유다 왕 시드기야 11년에 일어났던 것인데, 시드기야 왕과 832명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예루살렘이 패망한 날이 되었습니다. 왕궁과 성전이 불타고 대지장과 많은 사람들이 학살되었습니다. 정말 처참한 그런 멸망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이렇게 주의 종들의 시체를 공중의 새의 밥으로, 주의 성도들의 육체를 땅의 짐승에게 주어 피를 예루살렘 사방에 물같이 흘리게 해서 매장하는 자가 없었다. 이렇게 비방거리가 되고 조롱거리가 되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런 어려움을 당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패망의 원인은 죄악으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인간이 완전히 패배했을 때 자신을 버리고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간이 낮아지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패망 속에서 모든 죄를 회개하면서 공의의 하나님, 심판의 하나님을 보면서 다시금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영원히 노하시리까? 주의 질투가 불붙듯 하시리까? 이렇게 주의 이름을 위하여, 주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를 회복시켜 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를 알지 않은 민족과 주의 이름을 부르지 않은 나라들에게 주의 노를 쏟으시려서 그들의 신성 모독과 잔인함과 비열함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야곱을 삼키고 그의 거처를 황폐케 했다. 우리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지 마시고 주의 궁일로 우리를 속히 영접하소서. 우리가 매우 가련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구원의 하나님 앞에 구원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주의 이름의 영광스러운 행사를 위하여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나님의 명예를 위해서, 주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건져달라고, 우리 죄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은 하나님이 없고, 그리고 이렇게 하나님의 종들을 피 흘린 그 복수를 갚아달라고, 갇힌 자들의 탄식을 죽이기로 정해진 자들을 주의 능력으로 보존해달라고, 그리고 그들이 비방한 그 비방을 7배나 갚아달라고. 7이라고 하는 수는 완전수입니다. 완전한 복수를 해달라, 그렇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바벨론 포로 70년 포로 후에 스룹바벨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다시 회복이 되었는데, 바벨론 포로 70년 그런 회개와 훈련 기간이 있었던 것입니다. 회개와 훈련 기간은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기 위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파멸 가운데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 어려움을 당하고 또 어려움 속에서도 기도하면서 다시 하나님의 위로하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죄인이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이름을 전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런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 앞에 나와 기도하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시편 79편에 처참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그 아픔 속에서 파멸 속에서 구원을 요청하는 시편 기자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하나님을 가장 찾는 확실한 방법은 우리가 낮아지며 또 하나님의 그 진노와 그런 모든 속에서 공의를 구하고 회개와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께 위로받는 그런 삶이라는 것을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주님, 저희들에게도 거룩하신 하나님과 세상을 통치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그런 삶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소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같이 주님과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때 여러분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시지만 옆에 있는 친구 또 동료 선후배 여러분 같은 한 공동체입니다. 우리가 하나의 교회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주님 바라보고 주님과 함께 나아갈 때 옆에 있는 분들 같이 손잡고 같이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을 통해서 이 광주 땅이 주님을 예배하게 될 것입니다.